다음 유정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천군 청소년 수련부관 유정원 과장입니다. 저는 큰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고요, 작은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전국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저는 이런 활동, 이런 주장을 하는 걸 이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만 하려고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저를 나쁜 시선으로 분명히 바라보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지금 교육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마을 공동체 교육을 수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바라봤는데요. 페이지 27페이지에 보면 제가 목차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교육을 왜 하는가? 그 다음에 탈모드, 아프리카 속담, 청소년의 미래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교육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교육이라는 게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주는 것이랍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실제로 이것들을 교육청이나 아니면 기타 우리 군에서 이 역할을 잘 감당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학부모인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런 원론적인 것보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우리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실제 제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는데 심지어는 제가 요즘 유명한 유튜버가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지금 청소년을 가르치는 그리고 청소년의 활동을 이야기하는 그런 관장인데 실제 아이들한테 너희들 그런 거 좀 해볼래?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요즘 열심히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아이들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거 별로 우리한테는 그렇게 감이 안 와. 그냥 유명한 연예인이나 아니면 내가 정말 바라보고 싶은 내가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하면 내가 그것을 좀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이 제가 얘기했을 때 영향력이 좀 있을 정도로 제가 유명한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탈무드 자 28페이지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를 주어라. 시작! 물고기를 주어라. 한 끼를 먹을 것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평생을 먹을 것이다.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이야기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 옆에 있는 아프리카 속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아이를 키우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지금 저희 혁신교육하는 이 목적이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요, 저는 실제로 제가 수행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누가 하는데? 누가 할 건데? 어떤 학부모가 이거를 하려고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앞으로 나설 거냐? 라는 이런 질문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진짜 연천에 있는 아이들의 정말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말 잘하는 거나 정말 그 아이들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 남은 여생을 보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근데 실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그런 분들을 발굴해내는 것이 솔직히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장님도 바뀌시고 그 다음에 장학사님들도 바뀌시고 선생님들도 바뀌신단 말이죠. 만약에 그러려면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되어지려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학부모 스스로가, 지역에 있는 주민 스스로가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혁신학교가 원래는 밑에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에서 만들어져서 아우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은 연천군으로서의 행정적인 일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연천교육청 그리고 학교는 정말 학교 교육에 관련된 것들은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을에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31페이지에 보면 저기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천하고
전곡하고 청소년을 위한 수영관, 문화의 집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참여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이들이 유튜버가 되고 싶어서 유튜버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근데 백합, 장남, 이 아이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거기를 내가 아무리 그게 좋다고 하지만 그걸 버스를 타고 1시간, 2시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점이 될 수 있을 만한 곳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이제 제 생각을 자, 뭐 청산권, 뭐 백합권, 왕진권, 뭐 신서권 실제로 학교가 존재하는 곳이고요. 근데 제가 인원을 보니까 청산권에는 250명, 백합권에는 100명, 그 다음에 왕진 군남에는 158명, 그 다음에 뭐 신서권에는 86명의 청소년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을 만한 곳, 편하게 최소 놀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배울 수 있을 만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협력해서 하자고. 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각을 달리하고 좀 같이 함께 해주시고 교육 쪽에서도 시각을 좀 달리해서 같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혼자 다 하지 말고 같이 협력해서 같이만 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하게 이 혁신학교 정말 전국의 최고의 혁신학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아이만 잘 키우는 연천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연천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아이 졸업하면 저는 그만하랍니다. 근데 저는 청소년 육성재단의 사무국장, 관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일을 한 지 지금 한 17년 정도 됐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노하우를 가지고 정말 각각의 지역에서 허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육성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교나 저희 교육청의 시선이 아닌 진짜 그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 연천의 아이들이 어떻게 꿈을 실현하면 되는가, 또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향성을 잡아준 발제였습니다. 네, 다음